치즈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.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먹을 것은,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잘랐거든요. 뒤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걸어오다가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맥도날드 갔더니 신메뉴가 나왔네. 그래서 신메뉴를 다 봤어요. 허니크림 치즈 상하이 버거 라고 하네요. 그리고 나머지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, 빅맥, 더블 치즈 버거, 치즈 스틱, 감자 튀김, 할라피뇨 나초 치즈래요.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해요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이 안에 화이트 치즈가 들어가 있네. 화이트 크림 치즈라 해서 치즈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치즈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. 제가 원래 이렇게 추잡스럽게 안 먹는데. 제일 맛있어. 케찹에 찍어 먹어서 맛있어요. 빅맥은 진짜 케찹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. 인정? 인정. 감자튀김을 제가 따로 시킨 거거든요. 왜냐면 저는 치즈스틱을 달라고 해요. 저는 그게 햄자랄이에요. 대박이구만. 왜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나? 아,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손 스위치 있었어요. 더블 치즈 먹어. 뭐라고요? 한 입만 달라고요?
제가 좀 깔끔한 편이라. 햄버거는 눈치 보지 말고 먹어야 돼. 왜 아래를 깨무냐고요, 자꾸? 야채가 위에 계속 먹으면 흘러내려서 여기 한번 깨물어주면 안 흘러요. 꿀팁, 꿀팁, 꿀팁. 청결은 기본이죠. 너무 맛있다. 아, 여러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맥도날드의 신메뉴 화이트 크림치즈 상하이 버거. 살짝, 아 조금 릴을 좀 섭섭했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라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먹방 영상 때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의 먹방.